수중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제가 민물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오늘은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크기에 따라서 해양이라는 말도 쓰고 대양이라는 말도 쓰죠. Sea라고 하면 바다, 해양입니다. Ocean, 대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부터 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굉장히 유명한 해양 생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괌에 저희들이 가보면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 중에서 블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 수심이 30m 가까이 되고, 거기서부터 그 구멍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마리아나 트렌치. 트렌치라는 말은 무슨 그 구이 뭐라고 번역을 하죠? 이 도랑 큰게 트렌치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괌에서 사이판, 팔라우 쪽까지 계속 연결되는 큰 움푹 파여져 있는 그런 지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챌린지 심해 혹은 챌린지 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수심이 1173m입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가 8850인 거에 비하면 엄청 깊은 수심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마리아나 트렌치 들어가서 심지어는 챌린지 딥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사진을 찍고 하는, 수집도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GIF 파일은 바다 속에 어떤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용암이 계속 올라와서 거기에 하나의 큰 지형의 주름을 만들면서 이게 모션 리치라고 합니다. 즉, 바다 중간에 있는 산맥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뭐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이 수중에는 이런 종류의 산맥이 만들어지는 위치와 또 방법에 따라서 한 다섯 개 종류로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해양의 온도라고 해야 되죠. 저희들이 육상의 기온은 남극에서 약 영하 37에서 영상 37. 뭐 이거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대구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해수 온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양이 3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해수면의 온도는 평균이 17도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약 13.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깊이가 한 5m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지구 전체 해수면을 다 평균을 해보면 이 정도로 나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이 심해수가 전체 바닷물의 97%가 됩니다. 이것은 1도에서 2.5도까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전체를 놓고 그 수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불과 3.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이빙을 하고 탐험을 하는 이 수중 세계는 이 어마어마한 수중 세계의 키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3.5도 드라이소트도 견디기 어려운 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수에는 상당히 많은 유기물들이 포함되어 있죠. 뭐 그중에 제일 유명한 저희들이 말하는 소금기입니다. 도대체 이 소금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뭐 다 말씀드렸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소금물입니다. 소듐 쪽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유기물에 이 바닷물 전체 100%의 물 속에 약 3.5%가 그 용해 비유기물질 포함, 염분을 포함해서 유기물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보통 그 다이브 마스터 쪽에 다이빙 이론을 공부할 때 약 0.97 이 물이고 0.3이 일반적으로 소금물이다, 소금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들은 결국은 이 물이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이런 소금물이 아니고 지구 표면에 있는 어떤 유기물들이 씻겨서 각 바다로 들어가서 조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물이었던 지구 표면의 물에 계속 유기물이 들어오고 이 민물은 또 그 태양광에 의해서 증발돼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가면서 지금의 바닷물의 소금기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들은 그 바닷물을 보내서 물을 말려서 소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금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저희들이 소금을 캐서 지금도 대부분 그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많이 팔고도 있고 먹고도 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저희들에게는 이 소금이 실제로는 이 지구 표면 중에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음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염분을 꺼내서 이 지구 표면을 덮으면요, 이 땅의 깊이가 약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닷물 속에 얼마나 많은 소금기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바닷물 속에는 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만약에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 4kg씩 줄 수 있다고. 이건 제가 읽으면서 고개를 갸둥갸둥 했습니다. 금 4kg 같으면 요즘 얼마나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유기물들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약 그 1년에 이게 도대체 16000000000 톤이면 킬로가 아니고 톤입니다. 이게 되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이네요. 톤의 침전물이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29000000이 이 소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도 계속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하만 놓고 보면 매년 약 16000000000 톤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갠지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바다 속에 있는 그 많은 유기물들이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조류는 코리올리 이펙트라고 하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구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대양조류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 조류는 크게 봐서 대양조류, 글로벌,
그다음에 이 안타르틱 남극을 돌아서 이렇게 남극을 빙빙 도는 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양 조류와 약 6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해적 조류, 뭐 저희들 그 한 번씩 동해안에서 그 다이빙 하다가 이 연안 조류에 걸리면 엄청 많이 떠내려갑니다. 가끔 다이버가 실종되기도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지성인 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표면에서만 있는 경우 모든 수심에서 동시에 혹은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좀 느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류가 더 빨라지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 surface current라고 수면 조류라는 말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이빙하는 혹은 그 현장의 수심 중에서 약 10%가 그 해당되는 수심에서 흐르는 조류를 수면 조류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해안 약 40m 수심에서 저희들이 다이빙한다고 치면 그 위에 4m까지 흘러가는 조류를 수면 조류라고 합니다. 이 수면 조류는 절대로 밑에 깊은 물에서 흐르는 조류와 같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결국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태양이 지구 표면을 데우는 편차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수면의 물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다 수면 위를 부는 바람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코리올리 효과라는 것이 대양 조류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리올리스라고 하는 이 효과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구가 돌면서 이 지구의 땅이 도는 속도와 지구 위에 있는 물이 도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물이 원래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휙 돌아갈 때 이런 물의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대양조류 혹은 환류, 영어로는 글로벌 커런트 아니면 기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약 6개의 환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부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류가 있고요. 북태평양 조류가 있습니다. 남반부에 있는 남대서양, 남태평양, 인도양, 남순환 조류 이 큰 6개의 큰 조류는 흘러가는 방향이 적도만 놓고 봤을 때 북방부에 있는 조류는 지구 방향 미안합니다.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남반부에 있는 조류는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적도 위에 흐르는 대양조류는 시계 바늘 방향이고 적도 아래쪽에 있는 모든 조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온난화도 결국은 수온을 데우면서 이 조류에 약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양의 온난화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극지방에 남극 북극에 있는 차가워진 물이 물 자체는 그 염도가 떨어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적도 쪽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이 적도 부근에서 물이 데워지면서 염분이 올라가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극지방으로 돌아가는 이 끊임없는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중 세계에 대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로 그 해양 환경, 해양과 대양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같은 거, 그리고 조류와 그 조류가 생기는 어떤 코리올리 효과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호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산호초가
형성되는 과정 같은 것은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무슨 산호초를 좀 보고 다음에 수중 환경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